2020년 3월 20일 오늘의 나 사용 설명서. 오늘의 키워드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. 과거로부터의 후회나 혹은 미래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 없이 오직 현재,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자유로운 힘입니다. 지금 이 순간이 곧 과거가 됨을 잊지 마세요. 그 어떤 의도로 인해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 지나간 자리에 시간에 대한 후회나 다가올 시간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중한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. 참 직관적이고 생각이라는 걸 더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키워드가 나왔네요.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.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현재이고 현재를 그래서 프레젠트, 선물이라고 하죠. 늘 현재에 충실하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오늘 우리가 누린 모든 순간이 과거로 고스란히 남겨질 테니 오늘 하루만큼은 오늘을 오늘로써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. 또 마침 금요일이네요. 이게 불타는 금요일이든 잔잔한 금요일이든 소중한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. 2020년 3월 20일 오늘의 타로입니다. 오늘의 운세, 오늘 내가 해내고 싶은 일, 오늘 내게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1번부터 4번까지 카드를 한 장 골라주세요. 자, 1번 카드입니다.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네요. 오늘은 오늘 하루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주변 사람이나 높은 사람으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고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로 보입니다. 집안일이든 혹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마치 방울토마토처럼 작고 소소하지만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오늘 누가 어떤 일을 시킨다면 방울토마토를 생각하면서 성실히 오늘 하루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. 자, 두 번째 카드입니다. 네, 엠프레스 카드가 나왔네요. 오늘 하루 손대는 일마다 풍성한 성과가 터져 나온다든지 혹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한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날일지도 모르겠네요. 오늘 하루는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로 풍성한 날인 만큼 즐겁게 오늘 하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. 3번 카드 읽어보겠습니다. 컵 10번 카드가 나왔네요. 오늘 하루 감정적으로 아주 흡족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하루 마음도 충만하고 신체적으로도 안전한 날이 될 것으로 보이니 오늘 저녁엔 집에서 가족들과 아주 평화롭고 안전하게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4번 카드 읽어보겠습니다. 오늘 하루는 잔잔한 금요일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요 며칠 힘든 나날을 보냈다면 그때 받은 상처를 치유하면서 잔잔한 변화를 느끼시는 게 좋겠어요.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세상에 임하는 당신의 태도가 바뀔 수 있는 날입니다. 불금이고 뭐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는 자신의 내면에 온전히 집중하는 치유의 날로 보내시는 게 좋겠네요.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키워드로 리딩을 해봤습니다. 성과를 인정받고 풍성한 결과를 맞이하고 가족 그리고 안전을 체감하며 자신을 치유하는 평상시에는 무심코 지나가던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오늘만큼은 오늘을 오늘로써 귀하게 그리고 알차게 누릴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. 2020년 3월 20일 오늘의 나 오늘의 타로였습니다.